보니까 뭐 지금 미국이 그 연준이 금리를 올렸지만 연준이 올리니까 어쨌든 뭐 세계 기축 통화는 달러니까 달러가 금리를 올린다는데 다른 통화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럽이나 이런 쪽 다른 나라에서도 움직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좀 설명해 주시죠. 지난주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었죠. 일단은 FOMC 미국의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에서 금리를 75bp 자이언트 스텝으로 올렸습니다. 요 이전 직전에 회의 때 50bp 빅스텝을 했던 거를 감안을 해보면 상당히 큰 광폭 행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직전이었죠. 사실 뭐 FOMC보다 더 전에 ECB에서도 ECB는 아무래도 연준보다는 좀 속도감이 늦습니다. 늦는데 요번에 나왔던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7월 달부터는 금리 인상에 나서겠다라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던졌고 FOMC 이후에는 영란은행 BOE에서도 금리를 25bp를 올렸고 그다음 나왔던 같은 날이었는데 이제 스위스 중앙은행이죠. 스위스 중앙은행이 의미하는 바가 좀 있습니다. 연준이나 영란은행이나 뭐 ECB는 많이 또 알려진 바이기도 하고 인플레이션을 적극적으로 잡기 위해서 행동하는 중앙은행들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스위스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물가 상승률도 여타국에 비해서 높지가 않고 지금도 2%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약간 좀 완화적인 심지어 지난 15년 동안의 마이너스 기준금리를 사용하고 있었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기준금리를 15년 만에 올렸다. 이게 좀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런 중립국가조차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을 사전적으로 했고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으로 대응을 했다라는 게 상당히 좀 의미가 있었고요. 이게 여러 형태의 유럽과 서방 국가들이 이렇게 금리 인상 내지는 유동성 긴축에 대한 메시지를 분명하게 시장에 던짐으로써 지난주 같은 경우에 시장은 아주 좀 위축되는 경향을 보였고요. 여기서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ECB에서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나서 이미 시장에서 시장 플레이어들은 이미 선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선반영이 되는 과정에서 금리가 올라가게 마련이죠. 실제로는 뭐 독일을 비롯해서 유럽 국가들 많이 금리가 올랐는데 중요한 거는 소위 말하는 장단기 금리 차는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의미는 좁혀지면 그만큼 나쁜 의미로 해석이 되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탈리아와 독일, 그러니까 유럽 내에서 유로화라는 단일 통화를 쓰는 지역에서 이탈리아로 상징되는 좀 취약국들, 그리고 독일로 대변이 되는 좀 건전한 국가들, 이런 국가들 간의 금리 스프레드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단일 통화를 사용하는 유럽의 본질적인 리스크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걸 크레딧 리스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계속해서 벌어지다 보니까 이미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이야기한 ECB로서는 또 하나 과제가 생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리스크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지난주에는 긴급회의도 소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테이퍼링을 종료하고 난 이후, 그리고 금리를 올리고 난 이후에도 어떤 이런 취약국들에 대해서는 재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리스크가 더 확산하는 것을 사전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조치를 강구해내겠다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시장 안정을 또 꾀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금리 인상, 또 유동성 긴축, 이런 거는 거대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걸 거스를 수는 없는데, 그로부터 파생되는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유동성 리스크와 크레딧 리스크가 될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책 당국들이 얼마나 관리를 해가느냐, 이게 우리 시장 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모니터링 해야 되는 내용이 될 거고, 뭐 저희 같은 매크로 애널리스트들은 그런 걸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좀 의견을 제시를 드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유럽이 물론 이제 유럽도 뭐 인플레이션이 엄청 높으니까 당연히 금리를 올리면서 통화 긴축적으로 이렇게 턴을 할 텐데 말씀하신 대로 그 과정에서 뭔가 테일 리스크가 발생할 여지는 없는가 이런 그 두려움이 시장에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기억하시겠지만 그 후에 2010년도부터 유럽에 문제가 생기기 그렇죠.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독일 같은 북유럽 국가하고 이탈리아나 스페인 같은 남유럽 국가하고 벌어지면서 남유럽 국가의 재정위기가 왔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탈리아나 뭐 이런 국채 스프레드가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위험이 좀 있나요? 아니면 지금 펀더멘탈리 뭐 옛날하고 다르게 이탈리아나 스페인 이런 데좀 튼튼한가요? 네. 혹시 뭐 자료가 준비됐는지 모르겠는데 네.
금리 스프레드를 보면은 사실 뭐 여러 가지 위험 구간을 비교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일단은 금융위기 때 뭐 미국에서 뭐 부동산 문제로 불거졌고 또 서브프라임이라는 그 모기지, MBS라는 채권에 파생된 것들이 발단이 돼서 그렇죠. 전 세계로 퍼져나갔던 금융위기였는데 그때 당시에는 정말 예상치 못한 이 블랙스완이었기 때문에 정말 이탈리아, 독일 스프레드도 많이 벌어졌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뭐 재정이 투입되고 하면서 특히나 이제 이 남유럽 국가들이 취약해지면서 2011년도 때는 이 재정위기가 터졌죠. 그때 당시에 스프레드에 비해서 그 두 가지 굵직한 이벤트에 비해서 지금은 아직 그에 미치지 못합니다. 근데 결국 아직 그게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프레드가 그 정도에 미치지 못했다고 판단을 하고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테일 리스크죠. 확률은 낮지만 발생이 된다면 큰 파급력을 가질 수 있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비교할 수 있는 비교 대상들도 있고 현재 계속해서 가격 지수라든지 그걸 유발할 수 있는 정책 이 스탠스는 계속해서 공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되는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 테일 리스크가 실제로 벌어질지 여부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 보입니다. 네. 어쨌든 뭐 지금까지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앞으로 그 어떻게 될 거냐 이제 연준의 정책에 대한 것 그것도 사실 뭐 우리가 예측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뭐 파월도 뭐 75p는 없다고 얘기했다 갑자기 75p 인상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예측하기 어려운데 하반기 그 미국의 연준 FRB 어떤 행보를 보일 것 같습니까? 중요한 건 신뢰인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계속 뭐 시장이 흔들렸던 이유 중에 하나도 연준이 금리를 올렸기 때문도 있지만 모르겠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가 사실 더 중요했던 것 같은데 일단 신뢰가 사실 첫 번째 넘어야 될 허들인 것 같고요. 그게 충족이 됐다라는 전제로 본다면 연준이 이번에 밝힌 메시지는 명확했죠. 첫 번째 목적은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금리를 올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보폭은 지금까지 이야기해왔던 것보다 더 광폭 행보일 것이다. 그만큼 좀 절실함의 표현이었던 것 같고요. 근데 그럼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라는 메시지였는데 첫 번째, 인플레이션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공급과 수요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 전쟁이 유발을 했던 이런 공급 사이드의 에너지나 원자재 가격은 우리의 소관 아니다. 이게 사실 한계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계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약간 면피용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얼마 전에 그 파월을 불러서 나는 뭐 당신한테 정권을 줄 테니까 알아서 잘하시고 이렇게 공을 던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파월이 이번에 뭐 내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이런 거 아닙니까?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그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네. 이 통제 범위 밖에 네.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면서 네. 이 절반의 수요 측 인플레이션을 잡는데 실제로 수요와 공급이 더해서 헤드라인이 만들어지는 건데 실제로 헤드라인이 원하는 바까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에 그런 리스크를 좀 해치하려는 좀 수단이라고도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동반이 되는 현상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데 이 금리라는 건 결국 소비나 투자에 대한 기회비용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 이 높아지는 유가 그리고 금리 유가랑 금리는 기본적으로 경제활동에서는 비용단이기 때문에 비용이 높아진다는 건 결국 수요의 법칙을 고려하면 전체적인 Q가 낮아지는 효과가 되겠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잡힐지 안 잡힐지는 일단은 미지수다. 근데 그 과정에서 금리는 필연적으로 올라갈 것이고 수요는 거의 가능성이 높게 좀 둔화될 것이다라는 메시지가 좀 표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가이드라인으로 준 게 연말까지는 3.5%까지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은 75bp까지 했기 때문에 또 한 번 자이언트 또 자이언트가 될지 빅스텝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최소한 빅스텝 이상의 어떤 금리 인상 행보가 두세 차례 더 이어질 걸로 보여져서 금리 인상에 대한 행보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좀 시장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견해를 갖고 시장을 대응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 보이고요. 뭐 경기에 대한 판단이겠죠, 결국. 금리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장기물 금리에 대해서는 최근에 워낙에 과매도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 금리와는 다르게 장기 금리는 이미 상당한 선반영을 했을 수 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할인을 얼마나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지만 성장이 뚝 떨어진다면 사실 장기물 금리에 대해서는 조금 이 정책 금리와는 조금 다른 판단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결국은 이제 핵심은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는데 그러니까 공급 사이드는 뭐 연준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 그 부분은 뭐 바이든이 해야 될 것 같고
수요 사이드에서 내가 하겠다 이런 얘기죠. 네. 하겠다는 얘기는 뭐냐, 수요를 죽이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결론이 뭐냐면 그게 심각한 경기 침체냐 아니면 소프트 랜딩이냐. 네. 뭐 지금 옐런 같은 경우도 소프트 랜딩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이코노미스트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 주식시장을 판단하는데 그게 핵심일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만약에 소프트 랜딩 한다고 하면 뭐 주가 많이 빠졌으니까 반영된 거고 만약에 리세션이 한번 쾅 온다고 하면 네. 뭐 아직도 더 내려갈 여지가 있는 건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희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건 저희도 뭐 연착륙, 소프트 랜딩으로 기본 시나리오는 생각하고 있고 저희는 그래서 이거를 예단하기보다는 좀 시나리오로 가면서 진행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기본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생각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이 정책이 상당히 세련됐기 때문에 데이터를 보면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기본적으로 소프트 랜딩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시장은 상당히 위아래가 갇혀 있는 박스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 반등도 제한적이고 그렇다고 다운사이드도 제한되는 이런 흐름을 예상을 해보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통제될 수 없는 범위에 의해서 더 시장이 뭐 하드랜딩, 소위 말하는 경착가 더 침체 일로로 간다면 사실 하락폭은 훨씬 더 클 것 같습니다. 큰데 저희가 코로나 때 봤던 것처럼 많이 가파르게 빠지면 빠질수록 그 다음에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시장은 훨씬 더 베스트 시나리오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현재의 워스트 시나리오는 그 다음 턴의 베스트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소프트 랜딩 같은 이 관리되는 영역으로 시장과 경제가 흘러갈 경우에는 우리 투자자들이 뭔가 기대할 수 있는 것도 상당히 위아래가 제한되면서 조금 꽉 막혀 있되 시기는 상당히 이연될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재미없는 그런 경제와 시장 흐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빨리 세게 맞으면 그다음에 반등도 빠를 수 있는데 지지부진하면 지지부진한 상태로 오래갈 것 같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뭐 여러 가지 그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 깊이 있는 시각을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SK증권의 안영진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했습니다.